네, 글로벌 금융학회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한국 대표로 함께해 주신 또 전문가분이 나와 계신데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망산업과 기업을 발굴하는 리서치본부의 홍솔 매니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인사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주. 저는 벨기에에서 온 벨기에 대표 줄리안 퀸타티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7토끼티 미국 친구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지만 중국인 맞습니다. 한중 국제회의통역사 마국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라 기타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브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그 대기할 때 잠깐 보니까 네 분이서 정말 시끌벅적하게 뭐가 얘기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만나면 무슨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돈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아니. 이야기. 저희는 이제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요즘 환율이 또 굉장히 아 환율 아~ 진짜 아니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대표로 왔는데요. 화난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무조건 유로가 더 셌는데 20년 만에 최초로 유로가 달러 보다가 밑으로 갔습니다. 아, 기분이 어때? 이거 안 좋은 건가요? 애매합니다. 나도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전 세계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냈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 경제 상황을 일컬어서 재테크, 빙하기라고 한대요. 빙하기. 얼어붙어있다고. 와닿았어요. 갑자기 얘기만 하니까. 네. 딱 그런 거. 전문가께서는 아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좀 보실 땐 어떻게 보시나요? 재테크 빙하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말씀처럼 사실 최근에 금리 인상도 가파랐고요. 매크로 변수가 지배하다 보니까 특히 일반인분들께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워요, 맞죠.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어떤 펀더멘탈, 어떤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기업 왜 기본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 정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된 시간이네요.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재테크 빙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분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의 MZ세대는 과연 어떤 부분에 어떤 산업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네 분은 어떤 산업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MZ세대지만 저희 세대보다 이미 불을 축적한 윗세대분들 그러니까 실버 산업이 뭔가 미래에 조금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이미 사실 요즘 이 어르신들은 옛날처럼 뭐 무조건 아껴 쓰고 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잘 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국만 해도 사실 지금 1,000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에 있는데 그래서 펫 산업도 굉장히 이제 더 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친형이 전기차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제 4라운드 정도 지금 투자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요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MZ세대 유럽의 경우 보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요새는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한 이런 거다 보니까 데이터 봤는데 모든 환경 위한 투자 봤을 때 제일 효과적인 게 이제 바로 이 대체육 에 대한 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전기차보다 10배 정도 환경 가치를 볼 수 있다고 The Guardians라는 기사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앞으로 그 시장이 내가 봤을 때 커지지 않을까. 지금 그 테크 중요하잖아요, 테크. 그래서 이럴 때 위기니까 위기일수록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내가 그 기본적인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FANG이라고 불렀던 FANG. 아내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고 그리고 전문용어가 나왔어요. 때리고 있다. 때리고 있다. 뭐 몰빵 잘하고 있고 또는 미국에서 잘 나오는 그 셰일 가스. 셰일 가스. 네. 지금 핫한 종목이래요. 그래요? 네. 아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아내. 아내 말씀 존댓말을 쓰시네요. 네. 아무래도 윗분이니까. 저는 기술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맞아요.
네. 그쪽도 많이 발달되고 있고 저는 많이 지켜왔거든요. 그 영화가 있는데 Ready Player One이라는 영화. 와, 그 영화만 봐도 아, 이게 우리 가까운 미래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놀란 게 이 모든 산업들은 사실 펀더멘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야, 우리 잘했네. 괜찮네. 잘했다. 굿잡. 추가적으로 또 유명한 산업이 있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네네. 어, 알려 이거를 다 아, 이거는 네. 아, 저거야. 저 출연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네. 뭔가요? 케이팝 산업입니다. 아, 케이팝. 케이팝이요? 사실 그동안 K-POP 산업이 상당히 뭔가 일회성적이고 흥행 산업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BTS와 블랙핑크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로 전환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팬데믹 기간을 기억해보시면 글로벌로 활동할 수가 없는 대신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그 2, 3년 동안 축적했던 팬덤들을 이제 글로벌로 만나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K-POP 그룹들이 뭐 미국이다, 유럽이다, 멕시코다, 아르헨티나다 이제 투어를 나가기 시작한 뉴스를 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동안 이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성장했던 K-POP이 이제 산업이 팽창하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K-POP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렇게 된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온몸으로 실감했던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네. 제가 벡에서 열었던 한국문화축제에서 제가 MC 보고 DJ를 했었어요. BTS의 인기가 얼마냐면 다른 곡 틀어도 계속 BTS! BTS!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마이크 탁 잡으면서 내년에 제가 BTS만 잔뜩 들어있는 SB 가져올 테니까 오늘 영상을 다 대신 마지막에 나네마트 함께 부르자 했는데 벨기에 대광장에서 대창을 한국에 처음 오겠다고 결심했었을 때 한국말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어딘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상 어느 날 그 인기를 인지를 한 거예요. 아, 한국에서 슈퍼주니어, 샤이니 이런 그룹들을 먼저 멕시코 갔는데 파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오픈하자마자 몇 초 안에서 진짜? 매진 끝났어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BTS만 그런 거 아니냐, 뭐 블랙핑크만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BTS와 블랙핑크가 만들었던 이런 K-POP 흐름들이 그 후속 가수들한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K-POP 밴드들 2년, 3년 만에 100만 장을 해버립니다. 3년 만에? 네. 많이 빨라졌어, 확실히. 압축됐네요. 기간이 압축됐죠.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K-POP 얘기하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드라마도 되게 인기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좀 어떠세요? 시장성으로 봤을 때도 K-POP에 대해서만 관심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뭐 K-컬처로 총괄적으로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게요. K-콘텐츠가 최근에는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성장하게 됐던 게 넷플릭스의 도움이 컸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K-콘텐츠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가 보시기에 K-POP이나 K-컬처 말고 또 하나 또 유망한 산업이 있다.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주목하셔야 될 산업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사실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경기 둔화다, 금리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대부분의 실적 추정치가 이제 다운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리비전 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년 동안 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 칩? 반도체 때문에. 네.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 기간에 사실 IT 제품 수요가 좋았지 않습니까? 노트북이다, 재택근무한다고 PC 산다, 텔레비전 큰 거 산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아날로그 반도체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쓰이면서 차량에 들어가던 것들이 많이 빠졌죠. 저희가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게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이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IT 제품 수요는 줄어들 걸로 보고 거기에 갔던 아날로그 반도체가 자동차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올해 내년을 기대하실 거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가 나온다. 그럼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데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에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스펙이죠.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중요한 스펙은 바로 주행거리랑
그 배터리의 지속 시간입니다. 배터리. 네. 네. 저희가 주목하셔야 될 쪽 산업은 좀 더 추적에 퇴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차량용 반도체가 해소되면서 늘어나는 이제 배터리는 양극재를 중심으로 많이 봤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의 스펙 싸움에서는 얼마나 충전을 했을 때 멀리 갈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음극재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음극재 저희가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들이 이쪽 관련해서 기술들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써주세요. 음극재. 네. 아니 오늘 진짜 밤에 너무 열심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30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우리들의 관심을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이 투자하는 방법에도 어떤 그 흐름이나 트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투자에선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런 트렌드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대표분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하기에 좋은 방법은 바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한 상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준비한 상품 라인업이 검색이 됩니다. 그 제가 이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그렇게 간편하게 키워드 트렌드를 느꼈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지 않게 쉽게 관련된 상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열띠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 퀴즈를 하나 오늘 퀴즈가 있어요? 오늘도 한 오늘 뭐죠? 오늘은 특별히 퀴즈에서 1등 하신 분께 투자하시라고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이요? 현금? 아 축구 타기로 해냈네요. 진짜로? 네, 이 자리에서 바로 와 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 이 질문을 잘 들으시고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초성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네. 파이팅!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네.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자, 이 용어의 미국. 초성을 보여드리기 전에 크리스! 우와. 네, 미국! 자이언트 스텝! 와우! 와. 와, 이거 말이 되나요? 저번에 못 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잘해요. 저번 편에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현철은 달라요. 네, 달라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이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네. 보통 경제계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짠! 자, 이 단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멕시코! 뭔가요? 퍼펙트 스텝. 퍼펙트 스텝. 퍼펙트? 띵!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문제 안에 단어가 있었습니다. 중국! 중국, 중국. 네. 아, 설마? 에이. 퍼펙트 스톰? 와, 정답! 와, 진짜? 퍼펙트. 아, 나 뻑뻑도 없어! 감사합니다. 아, 나 뻑뻑도 없다고! 감사합니다. 나 뻑뻑도 알고 있었다고! 세 번째 문제는요. 네. 굉장히 쉬운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ESG는요. 기업의 비재무적 질환! 100일가 빨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정답! 야! 아니요. 환경 강연 많이 하다 보니까 ESG만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역시 네. 드릴게요. 네. 잘 들어주시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네. 물가가 상승하는 중요한! 멜게! 가만! 아이고, 벌써? 인플레이션? 아,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땡! 아니야?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번에? 상태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멕시코! 예! 인플레이션. 하고? 하고 세그멘테이션. 오! 예! 아, 왜? 인플레이션. 네. 하고 스태그네이션. 오! 정답! 아! 스태그네이션이랑 인플레이션 두 단어의 합성어였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좀 순발력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예. 이게 0.75%포인트를 올리는 거, 기준금리를. 네. 자, 그렇다면은 빅스텝은 기준금리를 벨기에! 멕시코! 벨기에! 먼저 들어보고. 0.75라 그랬잖아요. 네. 0.5? 알고 얘기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너무나 알고 말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정답! 야! 몰랐어요. 그냥 자연대니까 자연대보다 작겠지. 미그. 예, 미그. 지금 2대 2대 1. 2대 2대 1. 누가 이 봉투의 주인공이 되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네. 관련된 키워드를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땡땡땡은 함량이 높을수록 주행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미국! 오! 아, 미국 했잖아요. 손 든 거 동시에 했으나 나라 이름은 내가 살짝 그 더듬었습니다. 얘기 드립니다. 음극제였을까요, 설마? 정답입니다. 야! 정답이! 가지 마세요. 자. 미래의 세대에서 투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자, 오늘은요. 2030이 투자 트렌드 그리고 유망 산업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실제로 유망 산업과 기업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각 군데에서 그런 유망 산업과 기업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네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솔직히 이제 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끔씩 사람들은 약간 좀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투자 너무 크게 들리고 근데 확실히 아는 거 힘이다라는 거를 오늘 확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라는 걸 아, 지식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영어도. 아, 영어도 공부하고. 전에 너무 좋았고요. 순발력은 조금 더 키워야 되고. 너무 슬퍼요. 자, 어떠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쾌한 네 분과 함께 또 그리고 전문가분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역시 힘이구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구나 또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